저는 지금 현재 정치 1번지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리더편 제2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직접 만날 사람은 제1당의 야당 대표이신 나는 방송한다고 떨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오히려 이경규가 좀 걱정을 할 거다. 전임 대통령 친형인 전두환 씨가 내일 구속될 것 같습니다. 신경통약이라고 속이고 투약을 하다가 슬라트 머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까지 이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담당 검사인 홍준표 검사 등 정치권과 언론계 등의 일대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박철원 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화해 대고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애들한테 이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홍준표 변호사가 오늘 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소득 1만 불 시대의 주택구조로 입법자들이 법을 파괴해놓고 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새누리당 홍준표 당선인이 제35대 경남도지사에 취임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수 우파의 대통합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피담은 막말했다고 또 욕설했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조심을 하게 돼요. 조심을 하니까 속에 있는 말들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그대로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시청률이 올라가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아, 예, 예, 예. 그 장하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처절 냈어요. 뭐 일하기 싫으면 집에 와서 애나 봐라. 막 빠져 죽겠다고 말을 못 치겠어. 아니, 빠져 죽겠다고 한 게 아니고. 빠지겠다. 아니, 빠져 죽자 그랬지. 근데 이대 그 계집애. 예, 이대 계집애. 싫어한다. 예. 그 돼지 발전대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왜 사과만 뭐 한. 오늘 사과 몇 개 안 해. 한 말을 좀 해도 안 되나? 가불다가 지역 같겠죠. 아니, 내가 이래 못생겼어요. 내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내비마침의 주인공이 계신 당사 앞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 제2탄. 여야 대통합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담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1당 야당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당사표에 와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심상정 그 의원님을 만났을 때는 상징이 노란색이었는데 그래서 노란 바지를 달고 나갔는데 제가 딱 달고 나왔어요. 아, 근데 너무 귀여우세요. 그죠? 오늘 이 포인트예요. 자유한국당은 빨간 넥타이입니다. 특별히 제가 빨간 넥타이를 예상 잠깐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맸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차를 모시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빨간색 넥타이 아닙니까? 예. 빨간색 넥타이. 근데 배도 나왔네. 근데 배도 나왔네. 이제 배도 나왔네. 배 나왔죠. 예, 예. 옛날에는 아주 날씬했는데. 예, 예.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프시죠? 아니요. 당대표는 원내대표하고는 달라요. 당대표는 별로 안 바빠요. 엄청 더워요. 덥죠? 가만히 있어봐. 껌 두 개만. 껌 두 개만. 오늘 막 한 시간 논스톱을 하고 예. 바로 한 시간 반만에 끝냅시다. 그렇죠. 반만에 끝냅시다. 그렇죠. 그렇죠. 아, 난 오래 안 해. 그럼 실패해도 저는 칼로 가겠다. 네. 오래오래 일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칼 퇴근해야 돼요. 네. 실수하는 건 실수하는 대로 하고. 저도 오래 안 해요. 아, 오래 안 하고. 나도 한 시간 반만 하면 돼. 냄비 받침이란 뜻이 뭡니까? 책을 이제 만들잖아요. 어. 우리가 보통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시트를 치면 사람들이 보고 있고 시트를 못 치면 냄비 밑에 받침으로 사용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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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뜻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어 나올 때 네. 우리 집사람이 이경규 씨하고 대담할 때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래 하라고 그러길래 나오면서 내가 그래 야 그래 하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이 한다 오늘 재미있게 하고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저번에 저희 제작 발표할 때요 홍 대표님 저 프로그램에 모시고 싶다고 제가 했는데 홍준표 후보님께서 오늘 방송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대표님? 아니요 못 봤어요.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 미국에서 오실 때까지. 아니 처음에 미국 갈 때는 네. LA에 그 UC 얼바인 대학이라고 있어요. 예, 얼바인 예. 대학. 거기 가서 한 1년 있으려고 아. 그래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우리 당이 붕괴되고 다시 재건할 길이 없으니까 재건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이니까 계속 메모가 빨리 들어오라고 22만이 돌아왔죠. 네. 이번 당대표는 벌써 두 번째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꼭 지난번에 당대표 할 때도 당이 거의 무너졌을 때 네. 당대표를 했어요. 네. 이번에는 무너진 게 아니라 폐허가 된 당을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당이 잘 나갈 때는 당대표를 나한테 기회를 안 줘요. 이놈의 당에서요. 긴급 구조자로 네. 이제 부를 때만 꼭 그 나를 시켜주는데 지금은 허물어진 돌담을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저기 당대표 대신 난 다음부터는 일철 그 매스컴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했죠. 네. 안 한 게 매스컴에 인터뷰 할 만큼 네. 그렇게 아직 그 우리 당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아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주신 거는 근데 이 당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이경규 씨 이 프로가 굉장히 많이 본대요. 많이 보고 또
내가 정치를 하면서 그 오해도 많고 또 그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사이에 그 저한테 뭐 또는 우리 당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거 그거 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거 서슴없이 이야기 다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그 저 호불호가 유독 강해요, 그죠? 그렇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호불호가. 그게 그 주장이 분명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통상 정치인들이 대부분 보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제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데 나는 그게 검사할 때부터 그리고 어느 입장에서는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서는 사람은 좋아하고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은 뭐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게 두루두루 다 좋아하게끔 이렇게 좀 그러면 나는 그게 그래 하면 좋은데 그래 하면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성격을 조금 이렇게 약간 죽이고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융합하는 좀 이렇게 감사하는 네. 그런 게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그거는 그 하려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 지 성질대로 사는 세상인데 네. 이경규 씨는 자기 성질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지. 네. 내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이 그 환경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네. 네? 그때 내 비서실장한테 그런 네. 이야기했어요.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타타타라는 노래를 아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길래 그 노래 시작을 이리 한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만든 노래를 안 듣느냐. 그래 시작한다. 그건 내 항의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모시고 가는 것은 홍대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제가 대선을 이렇게 보니까 지지율이 젊은 층에서 조금 약했다. 젊은 층에 약한 거는 그래요. 네. 이 탄핵당한 정당을 좋아하겠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직자들이 요 일정만 잡아놨어요. 요 일정만 잡아놓고 일체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을 일체 안 잡았대요.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 자,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시사 방편이지 않습니까? 아, 예. 장돌이. 예, 예. 화면입니다. 예, 예. 경진문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예. 이 그림으로 대표님의 또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예.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주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아, 예, 예, 예. 시작한 겁니까? 예. 예. 아주 그 차에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우리 저, 우리 장돌이, 우리 박하백님께서 이미지 그림을 갖고 온 게 있으시죠? 이미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셨어요. 별로.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그걸 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 왜 처음부터? 지금은 우리 정권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그려질 리가 만무하지.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건 뭐 제 뭐 생각이 아니고요. 다 그래. 재밌는 이미지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캐릭터화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거 네, 예, 네, 좀 근데 뭐, 방송에서도 한번 그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 그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인데 예.
이경규 씨는 나보다 더해요. 또 우리 두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김어준이. 아, 그 엄마 김어준 씨요? 어. 친하십니까? 친하죠. 아,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친하죠. 정반대 이미지인데. 그렇죠. 근데 지 멋대로 산다는 거는 또 같은 이미지. 아, 그죠. 이번에 저 김우준 씨 그 인터뷰 하지 않고 저희 프로에 나와 주신 것은 제가 김우준 씨보다 훨 낫다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김어준 씨는 가면 놀리려고 대들어요. 아. 근데 이경규 씨는 김어준 씨하고는 좀 질이 좀 틀리지. 그렇죠. 그래도 양질. 고맙습니다. 제1당을, 이 제1야당으로 철저히 이제 견제를 한번 해보겠다. 싸우면 내가 천재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여당과 각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문재인 정권에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에 잘잘못을 이야기할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아, 지금은 네.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고 정부 출범하고 새로 일하려는데 네. 우리가 그 발목 잡는 그런 모습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해외 나갔을 때는 비판 자제해라. 국익을 위해서 해외 나갔으니까 비판 자제해라.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홍 대표님은 불참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전국이 꼬일 때 네. 영수회담으로 일거에 푸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김 정치 이후에 영수회담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하. 나가는 건 우선 옳지 않다. 두 번째, 한미 FTA 문제가 있어요. 네네. 한미 FTA를 할 때 그 당시에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저보고 크게 비난을 했어요. 자기들이 집권하면 FTA를 재정하겠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에서 발표를 보면 한미 FTA가 연간 한국에 주는 이득이 30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30조죠. 그래서 재협상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청와대 가면 따져야 된다고. 그런데 첫 대면인데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따지기 시작하면 얼굴 붉힐 것이고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가는 게 곤란하겠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분을 불렀기 때문에 안 갔다.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불렀으면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단독으로 불러도 안 갑니다. 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FTA가 지금 주어제인데. 그래도 이 대화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불러주면 간다고 했습니다. 아, 다음에? 네. 그때 다 같이? 나 그때는 보고. 아, 그래서 영수회담 대신에 그 청주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수해 복구 잘 보라. 한 시간 동안 수해 복구 잘 보셨을까요? 한 시간이 아니고 이제 그게 네. 밖에서 뭐 두 시간을 했니 두 시간 몇 분을 했니 네.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거는 영수회담 시간 맞춰서 봉사활동하기로 작정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12시 15분부터 영수회담이 1시 56분까지 했는데 네. 그 영수회담 그 안 가고 네. 봉사하러 간다는 의미로 그 시간에 맞춰서 봉사한 거지 우리 직원들이 10시부터 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깔끔히 치워주고 왔어요. 당대표가 거기 갔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아, 그 장하 사건이 지금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아, 옆에서 장하를 신지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예, 예. 신발을 벗고 신을 때 예. 장하가 미끄러워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주는 게 그게 무슨 신겨주는 거예요. 신기는 내가 신는데. 직접 이게 신겨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아, 옆에서 그 미끄러질까 싶어 잡아주는 거죠. 그거 뻘꾸덕입니다. 근데 그 저 여당 대표,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협치를 강조하면서
만나가지고 이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TV에서 봤는데. 그때 내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당황했죠. 이건 아마 네. 추미애 대표님하고 저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앞뒤 앉았었어요. 예, 네, 예. 네, 네. 그래도 같은 반이라도 내 기억에는 2년 동안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려웠어. 어려웠어요? 어렵죠. 왜요? 미인이니까. 아니, 왜 얼굴이 미인이니까? 얼굴이 미인이니까 뭐 말을 하게 되면, 이거 혹시. 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으로 찝쩍거리나 이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거 내 기억으로는 추미애 대표님한테 2년 동안 내 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 번 더요? 같은 말인데. 검사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한 20년 살아보니까 예.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이 검사 생활하시는 것보다. 검사할 때나 정치할 때는 아침에 눈 뜨면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검사라는 직업이 다 반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갈등의 연속이고 예. 그다음에 정치판에 들어오면 여야 갈등, 여여 갈등 당 내부 갈등, 갈등 속에서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한테는 갈등 속에서 사는 그런 직업은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한 36년 살아보니까 힘들다. 정치란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페이스북, 페이스북. 왜? 왜? 돌아가는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침에 신문 보고. 예.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 그, 정치하시니까 벌써 한 몇 년 됐습니까? 22년 됐어. 와, 22년.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입문을 제의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제의를 하시게 됐나요?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DJ가 하는 네. 이기택 씨가 하는 민주당 그 다음에 YS가 하는 신한국당 이래 있었는데 야당을 가려고 했는데 공천을 주겠다는 답이 없어요. 연락을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와중에 YS가 전화 왔어요. 아, 오라고. 문민정부에서 사정검사를 한 사람이 왜 야당 가려고 하느냐. 우리 당에 와라. 그때는 공무원 그만둔지 검사 그만둔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전화하니까 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받는데 벌떡 일어서서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그래갖고 엄격결에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 대통령과는 약속이니까 그건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에 간 거죠. 근데 만약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택했다면 또 인생의 어떤 정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겠어요, 그죠? 그러겠죠. 네. 완전히 이제 다른 정치 인생을 살았겠죠. 자, 우리 홍 대표님 정치 인생 20년, 22년, 22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네. 22년 예. 예. 잘한 거 세 가지와 후회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나는 정말 잘했다 하는 세 가지. 내 이제 전 인생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네네. 내 각시 만난 거. 난 각시 덕에 한 40년 전에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거고 예. 두 번째가 93년도 슬러트 머신 수사를 할 때 슬러트 머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안기부, 경찰,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까지 선을 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담당 검사인 홍준표 검사 등 여야 중진 국회의원 4~5명과 언론인 등 10여 명이 슬러트 머신 업자들과 유착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의 환태자 박철원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거의 우리 사회 상정부의 부패 구조를 다 뿌리 뽑아야 돼.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 정치권과 언론계 등의 일대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검찰 수뇌부가 반대를 하고 청와대가 수사를 못하게 했고 내부에서 전부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 혼자 이제 우겨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14일 지나서 새벽에 실마리가 풀렸어요. 그때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38살 때인데 심지어 새벽에 심리적 압박 때문에 12층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한번 잘 넘겼다. 그 잘 극복을 했다. 예. 본인한테 자랑스럽고 또 예. 본인한테 자랑스럽게. 세 번째는 이제 그 경남지사로 내려가가지고 예. 3년 6개월 만에 이제 1조 3,488억의 경남도의 채무를 그게 이제 없애보다. 자산 하나도 안 팔고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자, 그러면 저 가호. 내가 정말 내가 잘못 판단했다. 뭐 이런 거 한 세 가지. 그게 이제 처음 저 의사의 길로 네. 가서야 되는데 그 갈등만은 검사로 가서 정치판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선 의사의 길로 가서야 옳았다. 두 번째 이제 지난번에 대선 출마해서 네. 낙선을 했다. 네.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도 우리 그 보수 우파 진영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열심히 했지만은 떨어졌다. 출구조사 때 예상보다 좀 어땠어요? 예상보다 적게 나온 편이죠. 그래도 3위에서 2위를 하셨잖아요. 선거는 네네. 2등을 하나, 3등을 하나, 꼴등을 하나 똑같아요. 1등만이 네네. 존중받는 세상이 선거입니다. 냉혹한. 그렇죠. 네. 그렇죠. 뭐 2등, 3등은? 의미가 없죠. 혹시? 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하신 거 있잖아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당내에서 애들이 워낙 괴롭히는 바람에 눈썹이 다 빠졌거든요. 2011년도에. 집사람이 눈썹을 하락해서 했는데 굉장히 따갑습니다. 안 돼요. 뭐 하다가 중단했어요. 아, 너무 아파가지고. 아, 막 짜증도 나고. 못 하겠다 그러니까 뭐 몇 분은 내 친구가 와서 했는데, 의사가. 지금은 뭐 눈썹 다 빠진 게 이제 좀 나니까. 괜찮죠. 아, 지금 아주 어울립니다. 네. 처음에 되게 좀 어색했거든요. 네. 지금 뭐 전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람직하죠. 아, 바람직하다. 바람직한데 조금 불리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유불리보다도 네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FGI를 해봤어요. 예, 예. FGI라는 게 이제 그룹 미팅인데 예, 예.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정의와 형평입니다. 그분들이 최순실 사태 겪고 난 뒤에 이 당에 정의와 형평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죠. 특히 최순실 사태 와중에 국민들을 가장 자극한 말이 정유라 씨가 내뱉은 돈도 백도 실력이다. 네, 공군을 샀던 이 돈도 실력이란 SNS 발언에 대해서는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야3당 지도부가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규탄 촛불 집회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이번 촛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송박 영신의 날로 이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죠.
모든 것이 다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20, 30대, 40대가 저희 당을 지지하는 당연한 거로 봅니다. 나는 거꾸로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굉장히 건강하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그 뭐 이 젊은 층이 보수라고 하면 그 좀 부패하고. 그렇죠. 약간 낡고, 뭐 꼰대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프레임에 잘못 갇혔는데. 나는 10년 전부터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하. 우파 좌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파 좌파 개념으로? 네. 이 불란서 혁명 이후에. 네네. 그 지롱도당 자고방당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파 좌파가 갈리기 시작했는데. 네. 우파라는 거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그 중심 가치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이고. 좌파들은 평등을 중심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집단입니다. 네. 나는 좌파를 나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색깔론 묻는 사람들. 그건 색깔론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유하게 해방 직후에 우익자익 개념이 있었어요. 우익자익? 네, 우익은 자본주의, 좌익은 공산주의. 네. 근데 그 개념으로 지금 그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우파도 진보적인 우파가 있고 좌파는 수구적인 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보수 진보 개념이 아니고 우파 좌파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SNS로 이렇게 젊은 층에게 야들아, 내가 니네 롤모델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말투도 화제였어요. 갑자기 반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간 60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말을 좀 해도 안 되나? 존중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네. 경상도에서는 그런 걸 허물어 안 봐요. 영감탱이라는 말도 그래요. 자신의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비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이 이야기는 좀 나온 김에 좀 해야 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한 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안암동 지역에 행원이었어요. 아, 은행원. 네. 그 돈 찾으러 갔다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1년 반 뒤에 이제 시골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30분을 장인어른 장모님 면접 당하고 난 뒤에 우리 집사람은 좀 더 있다 나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는 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홍서방 참 착한 사람 같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아버지 뭐라고 그 구름 잡는 놈이다. 전혀 엉뚱한 놈이다. 저런 놈은 진짜 네 고생만 시킨다. 그러니까 절대 끊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 이야기지. 에이 그놈은 영감태 앞으로 안 본다고. 40년 전에 한 이야기. 그 이야기 한 거를 갖다가 뭐 폐준을 했니 온갖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셨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누가 물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 장인하고는 사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만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직전에 6개월 동안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모시고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간병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그 성남에 천주족 공원묘 중에 장인장모 묘지를 내가 마련해서 내가 모셨어요. 아, 그거를. 그거는 이야기를 했는데. 했어요. 앞에만 딱 방송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폐류나. 많이 섭섭했던. 아니, 섭섭했죠. 그렇게 그 이경규 씨 딸이 있던데. 예. 나중에 사인 누가 들어오면 그 가슴에 못 박히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가 좋다 그러면 보내는 게 맞습니다. 네, 알았어요. 응? 그렇죠. 이제 괜히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품평이 하고 그렇죠. 그래 하고 나면 그 가슴에 못이 박힌다고. 그렇지. 우리 딸이 데려와가지고 야 아빠 뭐라 그래? 아니죠. 아빠가 너 싫대. 뭐 영감탱이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럼 뭐. 최근 그 SNS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왜 홍준표가 좋습니까? 또는 싫어하는 친구들은 왜 싫습니까? 이런 질문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어땠어요? 그 사실 그건 내가 올린 게 아니거든요. 네.
너 보좌관이 올렸습니까? 내 큰아들이 아, 큰아들이? 네, 큰아들이 그걸 올려놨는데. 큰아들이 얼마나 닥달했으면 그걸 올렸겠어요? 아,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좋아한다는 그 글이 댓글이 한 500개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500개. 싫어한다는 댓글은 한. 싫어한다는 댓글은 한. 싫어한다는 댓글은 한 10개 올라왔는데 우리 큰아들 다 지워버렸대요. 아, 싫어하는 거는? 아, 한 10개 올라왔는데 다 지워버렸대요. 예. 네. 싫어하는 댓글 뭘 얘기합니까? 나는 그 제 기사 밑에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네? 왜요? 댓글도 보면 아주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대부분 90%가 네네. 자기 스트레스 했어요. 아. 그거 보면 기분 나쁘고 네네. 워낙 악플러들이 많아서 댓글은 잘 안 봅니다. 흙수저 인생이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가난했습니까? 어릴 때 내 기억은 5.16 직후에 저희 어머니가 고리채 신고했다고 채권자한테 머리채 잡혀갖고 동네를 끌려다닌 걸 봤어요. 이제 부모님 힘들게 사는 거 보고 빚없는 세상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가난했기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육사에 합격을 하고, 근데 다시 법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육사를 왜 계속 안 다니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의 연말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마을의 비료창고에 훔친 비료를 샀다. 예. 장물취득 혐의로 아버님께서? 지서에 이제 잡혀간 일이 있어요. 예. 그 나중에 2년 뒤에 밝혀진 건데, 조합장이 그 더 쉬운 거예요. 아. 자기가 비료를 한 800포대 해먹고, 예, 예. 그래 설명을 해도 경찰관들이 그 조합장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말을 안 듣더라고. 그 이틀 동안 당하는 거 보고 경찰 잡으려면 뭐 해야 되노? 물어보니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LI 검사라도 하자. 그래서 25일 문과 공부해가지고 신체 검사 안 가고 법관대로 가고. 법대로? 네, 방향을 바꿨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육사 갔겠죠. 육사 갔으면 나 합천서 예. 주로 잘 왔으니까 예, 예. 전두환 대통령이 부대다 하고 난 뒤에 합천사랑 거래 찾아서 그때 내가 육군 대위쯤 됐어. 예, 예, 예. 그럼 한 세월 까불다가 지역 갔겠죠. 개그맨 시험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을 본 게 아니고 예, 예.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 예. 김경태 PD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름 들어본다. 예. 웃으면 보기 예, 예. 하던 그분이 그러더라고. 네 좀 온나 이래. 어. 네 이번 11월에 MBC 개그맨 예. 2기 시험이 있는데 예. 시험 보러 오느라 예. 오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첫 마디가 그 돈 많이 줍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돈 많이 준다. 어. 그래서 내가 예, 내가 갑니다. 예. 근데 10월 17일 날 그의 10월 유신이 나버렸어. 아이고. 그래서 시험을 못 봤지. 네. 그때 시험 봐서 뭐 김병조하고 이용식이 네, 네. 그분들하고 같은 동기가 됐을 거야. 제 선배님이 됐뻔했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지. 육사로 갔으면 또 인생이 바뀌었고. 그렇죠. 육사로 가 있으면 감옥에 가 있어. 육사 갔으면 감옥에 가서. 어, 감옥에 가 있어. 이 유신헌법이 아니었으면 개그맨이 됐을 거고. 내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호동에서 그래요. 형님, 대선 TV 볼 때마다 내가 나와 있는 것 같다고. 왜? 닮았다고. 왜? 네, 왜 이미지가.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죠. 네. 나로 주는 영광이죠. 예, 예. 아니 그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예. 답답하시네. 아니 그래서 참 답답하네 이 사람. 그 성깔도 있잖아요. 지성길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뭔가 이제 저하고 대표님하고 얼굴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옷 입은 거에서 그래서 얼만큼 닮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있어. 별 차이가 없는데요. 비슷합니다. 근데 뭐 대표님 모셨으니까 제가 뭐 지나갔지만 19대 대선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대한민국 정치계에 이 홍준표라는 이름을 이번 대선에서 크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19대 대선은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그 탄핵으로 우파 진영이 전부 사실 그 붕괴가 됐죠. 네. 우리 국민들이 붕괴된 우리 자유한국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어서 개인적으로 선거는 떨어졌지만은 네. 기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 문재인 대통령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선거하면서도 네. 이 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네. 판이다. 아하. 그래 봤죠. 아. 그 왜 그랬냐면 좌파정권 10년하고 우파정권 10년하고 정권 교체기에 들어갔는데 네네. 거기다가 국정 파탄을 이루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이 되면 한강, 형상강, 제주바다 막 빠져 죽겠다고 말을 못 치겠습니다. 빠져 죽겠다고 한 게 아니고 빠지겠다. 아니 빠져 죽자 그랬지. 좌파 세대 우파 하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못 이기면 낙동강에 빠져 죽을. 금호강에 빠져 죽을.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원인 그래요. 빠져 죽자. 아, 내가 죽겠다는 뜻은 아니지. 아, 선거 떨어지겠다, 떨어진다고 해서 그 죽으면 어쩝니까, 그. 말하자면 그런 각오를. 각오를 하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 뜻이지. 결과적으로 낙선하셨는데, 극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거 떨어지면, 그 사실, 쪽팔리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뭐라고 해서 조심스러운데. 네네. 선거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대하기도 좀 미안하고. 아, 그래서 창피해서 미국 가신 겁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 미국 사람들은 난 모르잖아요. 근데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탁 끼면 난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글라스 껴도 알아보더라고.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확 돌렸어요, 얼굴 이렇게? 모른 채 하는 거지. 사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그 이슈 아이콘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들썩들썩 엄청난 논란이 많이 왔습니다. 나는 막말이라고 언론에서 하는 말 중에서 내가 막말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들어보라고 해요. 그 내가 한 막말이 뭔지 지금 이경규 씨 한번 이야기해봐요. 해보면 내가 설명을 할게. 내가 한 막말이 뭡니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 분위기가 아니고 막말 안 해도 막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팩트를 이야기를 해줘. 내가 막말이 뭐냐? 뭐 아까 영감탱이 예. 그게 막말이 아니고 그거는 그 경상도 기준으로 하면 막말도 아니에요. 응? 언론에서 막말이라고 자기들이 듣기 부담스럽고 잘못한 것 같으면 그걸 막말로 몰아버려요. 근데 이대 그 계집애 네, 싫어한다. 네. 그것도 막말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내 좀 할게요. 아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촌에서 올라왔고 18살 때 네. 이대하고 첫 미팅을 했어요. 아 이 아이들하고요. 그 가기 전날에 같은 하숙집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야 가서 무슨 이야기하냐. 그 18살 때 뭘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숙집에서 뭐 첫 번째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봐라. 두 번째는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뭔지 물어봐라. 세 번째는 뭐 가장 감명 깊게 본 책이 뭔지 물어봐라. 그럼 네 번째는 그게 얼마 그 뒤로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럼 내 손바닥에 그거 1, 2, 3을 써가지고 왔어. 아, 여기다가요? 응. 그래갖고 앉자마자 제일 먼저 그거 물은 거야.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경북여고를 나왔대요.
경북여고인 것도 뭐 서울의 경기여고보다 대구의 경북여고는 비교가 안 되게 쳐줍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경북여고를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감히. 아, 진짜. 그런데 갑자기 경북여고라고 그러길래 내 가슴이 뜨끔. 아니, 덜렁거려가지고. 야, 나한테 무슨 이런 기회가 오냐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랬다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대구에서 학교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 그 아가씨가 경북고등학교 몇 해요? 이런 묻더라고. 아, 내보고. 예, 예. 그거 아닌데요. 사대부고 몇 해요? 그것도 아닌데요. 대성고등학교 몇 해인데요? 말하자면 거기에 대구에서 1, 2, 3등 학교. 아.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어느 학교예요? 이런 묻길래 내가 영남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빨딱 일러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응. 감동 있는 영화 뭐 이런 거 안 보고 못 걸어봐. 그 다 찍어놓은 거 있는데? 아니 그게 나는 간 줄도 모르고 네. 빨딱 일러서 가길래 난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 곰곰 생각하니까 학교 물어보고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대학 내내 미팅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아, 그 트라우마로? 아, 그 18살 때요. 네. 그래서 내 그 이야기를 네. 2011년도 당대표 때 네. 이대생들하고 10명 정도 만나 이야기하면서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이대 계집이다 참 못됐지 못됐었지 이랬어 네. 옛날에 네. 응? 아니 근데 소개팅 나온 그 여성 네.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벌떡 일어난 그 여성을 욕한다고 이대 기집애 하다 그렇지. 보니까 싸잡아 얘기하는 아니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싸잡아 얘기해서 들린다고 그때 기준으로 내가 참 이제 개집애들 못됐다고 생각했다 에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에헤. 당신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다 아하.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그건 18살 때 이야기다 그래 다 해명이 됐는데 네. 그 말만 딱 어느 일간지 그 신문에 홍준표 막말했다고 보여 그래 보도가 나가서 내가 그때 2011년도에 이대 총학생회 공개 사과하고 내가 다 그랬어. 이 설거지 발언도 그거하고 막 겹쳐가지고.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자리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우리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옛날에 이제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 이런데 들어오지 마라. 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여성 비하했다고 덮으시우니까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묻잖아요. 실제로 안 하시죠? 요즘은 가끔 합니다. 요즘 가끔 하는 게 왜 요즘은 그 이후로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그것도 이후로가 아니고 네. 나이가 들어 둘이만 살아요. 아 그래요? 잘못 보이면 밥을 안 주면 요즘은 잘 놀려고 노력 많이 하죠. 잡혀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시야에 대한 사실입니다. 어떤 남편이세요? 아니 뭐 그게 알 거 없어요. 그 추미애 대표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에게 뭐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추 대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던 분인데 그게 아마 삼선 때 이야기일걸요? 예, 예, 예. 그 홍준표 대표하고는 좀 예. 뻘쭘한 사이예요. 뻘쭘한 사이라고요? 네, 네. 저분이 예전에 나보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랬던 분인데. 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이, 그 저 홍 대표님. 우리 애 다 큰데 왜? 그랬더니 어쩌란 차가 저쪽으로 가셨어요. 따로 사과하지 않고? 그게 뭐 삼선 때 이야기일걸요? 예, 예, 예. 그게 한 8년 넘었을걸요? 예, 예. 그거 왜 그랬어요? 그때 예를 한번 매겨가지고 아,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막. 그 소리 하면 한 일인데. 네. 내 기억이 나는데, 죄송하게 생각해. 죄송하게 생각해. 저기요. 대표님은 사과, 한, 공식적으로 사과하신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내가. 그리 많지 않죠? 아니, 저 여성 비하 2대 계집애. 어, 그거 사과했죠. 그거 사과했죠. 그 다음에, 돼지 발전기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과했죠. 그쯤에 대해 그것도. 애나 봐라, 이것도 사과하셨고. 네, 근데 사과만 뭐 한. 그거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아. 그쯤에 대표님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 됐어. 아까 이야기했어요. 야, 이게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돼지 발전기 이야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12년 전에 이미 내 책에 썼어요. 예, 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태 잘못했던 거 한 60가지를 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돼지 발전기 사건인데 네.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하숙집에 한 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말렸다 이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은 사소한 것도 사실은 트집을 잡잖아요.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멀리 지난번에 못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고등학교 때 마약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공화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걸 넘겨줬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하는 건 못 만졌다.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대선 때 나를 뭐 이전 성폭행범으로 몰고 막 그런 사건들 내가 참.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그래도 뭐 잘못을 인정하나요? 아, 그 뭐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저기 그 뭐 브랜드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잘 세거든요. 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대개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화가든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부분 빠진 아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가 세탁기입니다. 그거는 내 응급결이 나왔네. 응급결이 나왔네. 이 세탁기 해도 되는데 뒤에 익은 게 이제 수성이라서 뭐 응급결이 나왔네. 그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부정부패를 이렇게 뭐 없애버리겠다는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표현이 과하다,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그렇겠죠. 예. 딴 사람은 또 좋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화제는 되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또 손해 아닙니까? 손익을 따져서 정치에서는 안 되죠. 아... 손해 볼 때는 그건 지 팔자고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세탁기 돌려보내서 얘기하면서 아 이거 참 또 실수다 이거 또 세게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본인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안 합니다. 그 직설합법 본인에도 약간 근데 이게 말을 돌려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직설합법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확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아 그래요? 빙빙 돌려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왜 돌려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는 네. 이야기입니다. 직선적인 합법보다 조금 부드럽게 약간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내 본질을 바꾸면
일찍 죽습니다. 본질은 맞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키워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들으시고 대표님 특유의 시원시원한 직설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무효다. 네? 무효. 무효다. 아. 그건 협상의 대상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독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건 우리 땅. 역시 시원시원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군요. 네. 악플로는 안 봐도 된다. 악플로는 안 봐도 된다. 네.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뭐 추가 질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사람 변하면 갑자기 너무 죽죠. 이번 선거에 유세할 때도 노래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왜 노래를 하실까? 참 얼마나 답답했었는데 노래를 했겠습니까? 탄핵당한 정당에 예.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거 자체가 안 되는 판인데 그래서 내 부산 가서는 수만 명 군중 앞에서 돌아와요. 부산은 부르면 전부 합창을 해요. 그 순간 100마디 말보다도 네네네. 그 순간 한 마음이 돼버려. 대구 가니까 대구 상징적인 정치인이 박근혜입니다. 네. 탄핵돼서 감옥 가 있잖아요. 네. 대구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마음 둘 데 없잖아요. 그런데 홍도야 울지 마라 불렀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 있다. 내 대신 왔다. 10만 군중 앞에서 노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시기 전에 연습을 좀 하고 계시죠? 아, 연습 안 해요. 아, 그래요? 현장에서 노래 선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대선 유세장에서 노래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내가 유일할 건데 오죽 답답했으면 메시지 전달해도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완전 길을 막고 이제 거부 반응이 들어오니까 그래라도 해서 판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뭘 기분이 좋아서 그 노래 불렀겠어요. 아니 근데 혹시 그 이 앨범을 판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검사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내 기억에 93년도에 주현미 씨가 네. 약사 가수 주현미 이래갖고 메들리로 뜰 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노래를 좀 했어요. 예, 예. 저희 아버지가 판소리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목소리가 가버려가지고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검사 가수 홍준표 이래가지고 메들리 하자고 저희가 들어왔는데 진짜 저희가 들어왔어요? 네. 그때 저희 들어왔어요. 아 이것도 저희가 들어왔는데 집에 가서 이제 각 씨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각 씨가 펄쩍 뛰더라. 그 사람이 펄쩍 뛰면서 야단치길래 못했죠. 그럼 고속도로에서 들어버렸네요. 그렇죠. 좋아하는 연예인 누굽니까? 최근에는 이제 시스타의 효린이를 하도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아, 효린. 난 효린 양이 불후의 명곡. 네, 불후의 명곡. 그거 할 때 나는 그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저렇게 잘 부르는 거를 야,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얼마나 그거 성량이 풍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내가 하는 거 보고 경남 지사할 때 8.15 경축식에 시스타하고 초청하려고 하니까 참 기막히다. 그런데 우리 좀 깎았어요. 아, 깎았어요? 네, 사정사정해서. 아, 그래서 도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노래하는 거 박수 치고 그랬지. 자, 우리 대표님. 이
별명이 참 많아요. 홍 트럼프, 뭐 스트롱맨, 홍 도즈 이런 많은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더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별명이 없었으면. 돈키호테부터 시작해서 별명이 참 많아요. 돈키호테.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별명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뭐 보수가 위기다, 혹은 뭐 보수가 무너졌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제1야당 대표님으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 어떻습니까? 좌우 날개가 건강해야지 정상적으로 나라가 발전합니다. 네. 지금 좌측의 날개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있고 우측의 날개는 다 꺾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우측의 날개를 건강하게 복원을 시켜가지고 좌우가 균형적인 상태에서 국가가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의 인터뷰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저야 재미있었죠.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과 저하고 나눈 얘기를 가지고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해야 됩니다. 출간하신 책이 보니까 소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책으로 책을 내신 적이 있죠. 예. 이번에 책은 뭐 어떻게 제목은 어떤 제목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 뭐 내미받침이라고 하세요. 잘 안 팔리면 이게 내미받침이 된다 그러죠. 잘 팔리면 모르지만 내미받침이라고 하세요. 내미받침 홍준표 편 이렇게 하세요? 예, 예. 내미받침 뭐 부드러운 남자. 야, 부드러운 남자는 아니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 차라리. 잡혀 사는 남자. 잡혀 사는 남자.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한테만 잡혀 살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잡혀 사는 남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에게 잡혀 사는 남자. 요새 책 제목 괜찮지 않아요? 하여튼 잡혀 사는 남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박하배님? 오늘도 역시 그 이제 소신 있는 모습, 예, 예. 또 이렇게 대범하신 모습을 같이 보여주셔가지고요. 아니, 내가 이래 못생겼어요? 아니, 장하배야. 아니, 이제 좀 예쁘게 그리셔요. 안녕 결혼 때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그 다음에 가면 안 되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저의 사연이 있어요. 이혼을? 이혼했다고? 네. 선배님이나 형님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뭐 먹어야 되는 음식 세 가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니?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냥. 아 정말 내가 이 음식만큼은 너무 좋아한다는. 내가 막상 한번 죽을 뻔했잖아. 아 예. 그때는 음식 생각이 안 나. 왜 잘못 먹었어? 아, 나 옛날에 미국 가갖고 왜 썰다. 아유 그거 너무 컸지. 오. 나는 죽기 전에 만약에 음식을 하나를 딱 먹어야 된다면 네. 김밥하고 떡볶이. 아 그래? 너무 소박하다. 아니 왜냐면 못 먹어봤던 음식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딱 구해줬는데 나는 안 맞을 수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에 죽을 때 찝찝하게 먹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기분 좋게 가진 않겠네요. 아 그럼 이제 우리 뭐 낙지도 잘 먹고 했는데 이제 조세호 씨의 단골집을 이제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양배추가 되기도 전부터 갔던 곳이라서요. 지금 제가 36이니까 21살 때부터. 오~ 네. 그럼 그 어린 시절부터 갔던 지금도 네. 잊지 못하는 그 맛있는 그 단골집에 주 메뉴가 뭐야 이제? 아 지금 벌써 아까 좀 밥을 먹었는데도 또 군침이 도는 게 목살이 목살. 목살이. 네. 소야 돼지야. 돼지죠. 돼지 어디 부분이야? 목살이야 목살. 아 여기 목? 네 목 쪽 부분이지 않을까요? 죽기 전에 내가 가볼 수 있는 식당이 세 군데가 있다면 난 어딜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집은 세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 정도 맛있다고? 네, 그 정도로 제가
애정이 저의 간다.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어떤 가게인 거죠. 이 집을 갔을 때도 네. 그 사장님이 자주 오는 단골 연예인이 누구냐. 그렇지, 그렇지. 그 있어, 이제. 자기가 몇 번째로 나올 것 같아. 사장님이 입에서 바로 제 이름이 안 나오면 뭐 네가 계산해, 이 집으로. 계산도 하고 스태프분들 것까지 다 사고 이놈이 만당 50명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 목살 뭐 한 3인분. 너 오늘 뭘로 계산할 거야? 저 카드 가져왔어요. 한도는? 남아있는 거 한도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좋지만 저 꽤 됩니다. 50 아니야? 한도액이? 아, 저는 이쪽 동네에서 다 중학교 나오고 뭐 고등학교 나오고 여기야 원래 고양이? 초등학교도 이쪽에서 나왔어요. 아 진짜 자그마한 집이네. 네. 10년 넘게 계속 한 자리에서 맛이 변함이 없어요. 자, 제가 조세호 씨 카드를 앞으로 드리는 만큼 제가 지금 들어가서 네? 이제 다른 촬영처럼 얘기를 한번 대답을 드려요. 네네. 잘 다녀오세요. 긴장되죠. 만약에 양세천이나 강타라 나오면 큰일 날 텐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촬영 어떻게 제가 좀 맛집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 반갑습니다. 허락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려요. 예. 유명한 분이 오셨다. 저야 뭐 이제 소개를 어떻게 듣고 오긴 했는데, 여기 유명한 분들 원래 좀 오세요? 예, 예. 조세호, 김영희. 누구? 조세호. 조세호. 아, 조세호? 조세호. 조세호랬네. 야, 너 밥 안 넣어도 되겠다. 아, 진짜? 아, 그래요? 산이! 이야, 이야, 가세비 회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해명절. 이야, 역시 멋있다. 조세호를 살렸어요. 네. 제가 조세호 씨 카드까지 뺏어놓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예. 자, 이거 다시 반납하고 있어요. 아, 그럼 오늘. 아, 감사합니다. 오늘 계산은 이제 제가 그러면 아, 1등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니, 사장님. 그래서 이제. 조세호 씨가 이 집을 네. 1순위의 추억의 단골집으로 소개를 이제 우리에게 해줬는데 네. 사실 가게가 네. 되게 네. 아담하고 이렇게 소박한 느낌인데 남자친구랑 둘이 와서 소주 한잔 해도 좋지만 네. 어떻게 여자랑 오든가요? 어떻게 남자친구랑 어떻게 여자랑 오든가요? 어떻게 남자친구랑 하고 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 자, 이거 왜? 그냥 친구들 갑자기 여자하고 있고 전에 있는 사실 그대로 여자하고는 온 적이 없고. 남창희하고 조세호, 진호 뭐 이런 맞아, 친구들하고 근데 사장님 또, 네. 그 여자랑 와서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조세호도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창희는 좀 있었는데 조세호는 아 남창희 그 친구는 오히려 여자랑 도 요즘 가끔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아, 어떤 그래. 사이인지는 자세히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세호를 아끼는 마음에 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러면 저,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사모님 안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사모님이 문 거짓말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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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하니 이렇게 불러요? 하니 하다 성질이 한번 따링이. 아니, 그, 저기, 아버님은 네네. 조세호를 자꾸 네. 아끼는 것 같은데. 네. 15년 됐다며요. 근데 한 번도. 여자랑 같이 온 적이 없어요. 손을 수북을 차오로 차오라고만 왔었어요. 예? 차오로하고만 왔었어요. 아 차오로 왔어? 예. 그는 맞아. 말은 못해. 걔는 여자로 앉히기로 했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은 너 그게 어떻게 됐어? 중국에 차오로야? 응. 차오로는 뭐 이렇게 잘. 아니 결혼 안 해? 예? 차오로는 결혼 안 해? 그 집안 괜찮대면 결혼해야지 왜? 나중에 천천히 또 말씀해. 그게 아니라 실은 그 제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서 몇 분 전에 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죠. 아 진짜? 네.
아, 그건 약 이따 음식 나오면 먹으세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볼 땐 좀 이렇게 남자 냄새가 좀 나는 친구네요. 그러면 개그맨 밑에 네. 친구들 다 리더하고 이 페이도 잘합니다. 혼자서 단독 페이를 잘해요. 아, 후배들 술값도 아, 열 분이면 아홉 분 정도인데요. 야, 근데 우리한테만 안 쏴. 이제 앞으로 이 단계의 시작으로 소리가 가보시죠. 여러분 월요일 때부터 왔잖아요. 지금은 네네. 지금 많이 떴잖아요. 네. 근데 뜨고 나서 좀 비싼 좀 음식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요? 맨날 먹는 것만 먹나요? 처음에는 무조건 목살인데 네. 조금 뜨더니 갈매기하고 한 그릇 씩 그렇지. 믹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욕심내서 꽃등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삼촌 아직까지는 꽃등심은 아니고. 넓고 불러요. 엄청 두껍네. 네. 그리고 이 고기를 저희가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사장님이 잘라주셔야 그 육즙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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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어우, 깜짝이야. 어차피. 바로 이거 책에다가 먹는 도중에 사진 찍었습니다라고 사장님이. 네, 알았어. 근데 이 지금 목살. 한 점이 정말 음심 스테이크 그렇죠, 그렇죠. 어? 잘 나는 것처럼 그림으로만 보면 돼지고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등심 스테이크 토막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살은 굉장히 얇게 나오는데 사장님 그 목살 네. 두께를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좀 두툼해야 육즙이 살아있어요. 이 안에 근데 약간 돼지고기는 예. 이렇게 두툼하면 속에 익을 때까지 다 기다리려면 좀 타잖아요. 그냥 미디움으로 잡수세요. 돼지고기도? 신선해서. 아, 미디움으로 먹어도 된다고요? 예, 예. 돼지고기를? 겉에만 익히고 안에는 조금 안심 스테이크. 나 하나 먹어볼게요. 저는. 조금 돼지고기, 미디움인데 조금 더. 전 미디움을 좋아해요. 우리 그 낙지집이랑 좀 연결이 된 걸 지금 찾았어. 거기서 우리가 막판에 미더덕을 먹었잖아. 또 미디움으로 가니까 좀 맞는 것 같아. 아, 미더덕도 미디움이야. 넌 웃어드려야지. 형 지금 형님 20년 넘게 알았는데. 억지로 웃는 것들 안 좋았어. 억지로라도 성의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셔. 얘가 이제 뜨니까 안 웃는 거야. 리액션이 너무 늦게 나와. 옛날엔 막 아무것도 아니라도 막 나왔는데. 연기에는 약하구나, 네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가 연기가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재욱이 봐라, 연기에 이상 없잖아. 왜 너만 골렁골렁해? 이제 거의 다 좀 이제 어디다 찍어 먹을까요? 미디움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취향대로 여기 우리는 보통 이 특제 소스가 여러 가지 과일을 갈아서 만든 특제 소스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맛은 기름이 역시 고기 맛을 아시는구나. 아저씨 진짜 어떠세요? 기름이 있는 진짜 게 솔직하게 진짜 아 씹히는 순간 그냥 분해가 되는 거야. 시원하네. 어 분해가 된다는 말이 맞네. 소스가 없어서. 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해 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모르겠네. 몰라 이거 나도 소고기 같아.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손님들끼리 멱살 잡은 일은 없나요? 이게 아 멱살이 맛있어서 멱살이야. 이게 왜 돼지고기냐? 소고기 죽방이라고 하죠. 조세호 씨가 이렇게 많이 온 중에 사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또 특별한 어떤 하루가 있다고 하세요? 언젠가는 연말 시상식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연예대상 이런 거. 예, 연예대상이 있던데. 그런데 그걸 우리 집에서 텔레비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기억나요.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상식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랑 창희 씨나.
아, 축하드립니다. 전현무.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 시상식에서 다른 누군가가 수상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을 술을 마시면서 이곳에서 봤었죠. 사장님이 옆에 보시면서 이제 아유 우리 새우도 저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생각했죠. 아.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았던 건 나중에는 이제 수상을 하고 이곳에 온 적이 있어요. 아. 맞아. 아, 그 이후에 상을 타고 예, 예, 예. 사장님이 그거 봤다고. 어.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래서 기뻐해 주셨죠. 그리고 그 트로피를 여기 가져오셔서 한번 안겨 드려야지. 뭐 그렇게까지 그걸 가져오고. 아,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진짜 조세호 씨의 추억의 맛집이니까 아, 진짜 맛있다는데. 저 뭐 얘기해봐, 그 가슴 아프는 사연. 아, 사연? 나 이거 먹을 동안. 일단은 뭐 얘기할 때는 안 드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실은 뭐 여기 와서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이혼을 이혼했다고? 예. 너 원래 결혼을 했었어? 이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별을 하게 됐죠. 얼마나 사귀다가? 아, 6개월 만났을까요? 근데 선배님께서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제가 만나 내가 네. 아는 사람이? 네. 연예인이야? 이거 물병 좀 치워주시면 바로 이제. 왜? 물병 치워보시면 이제. 여기 뭐야? 있어? 아, 조세호, 차오르, 오빠, 언니. 진짜 결혼을 하려 했어? 아니, 결혼을 하려 했는 게 아니라. 아, 누군가가 써준 써놓은 거네, 거고요. 씨는 요거, 이곳에 예전에 저 차오르랑 우리 결혼을 했어요, 했을 때. 어, 맞아, 맞아. 우결 했죠. 그, 마지막 날 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별을. 찍는 날. 그 이별을 찍는 날. 이 친구한테는 이 고깃집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다니던 곳에 이 고기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차오르 씨와 이곳에 와서 고기를 먹고 아 근데 먹으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진짜 그 상황 안에 심취하다 보니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먹는 마지막 식사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서 아니 무슨 깜짝 놀래 무슨 진짜 사귀던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니면서 이성을 데리고 온 분은 차오르셔 처음이에요. 차에서도 얘기했던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이제 고깃집 가서 얘기해주겠다 그랬잖아. 네네네. 이제 그 얘기해봐. 그거 아니야? 다른 거야 또? 아니 설마 이거겠어요. 아니. 또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언제 울었어야 되냐 내가. 그게 아팠던 적이. 그게 아팠던 적이. 진짜? 두절미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니 알았어. 그러니까 무전 향이나 청국장 향이나 지금 비슷한데. 맛있게 먹는 거 무전 얘기 하는 거 아니면 나도 그렇게 되냐 너. 근데 무전 향이나 청국장 향이나 비슷하잖아. 아, 아니 그러면 실제로도 그럼 그 15년 사이에 네. 연애는 이거 하나뿐이 없네. 다른 건 없고 이거 한번 찾아볼까? 아, 있죠. 있었어요 저도. 이게 뭐 만나는 친구도 있고 있지. 야, 사귀었던 친구도 있었죠. 사귀었던 친구? 아니 사귀었던 친구. 이거가 누구야? 하은수경은 누구야? 저도 모르겠죠. 아 그래? 약속 많이 하셨나? 아 뭐 한 번 하셨나? 어디서 이제는 그럼 이제 책에 담길 이 집을 추천하는 그 이유. 이 집을 안다는 거는 앞으로 오랫동안 알게 된 새로운 친구를 한 명 더 만나게 된다는 거랑 같은 의미에 재욱이 형님하고 비슷하죠. 한 번 빠지면 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그럼 저 안재욱의 친구를 들으면서 헤어지자 오늘. 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 구름이 그 15년 단골 집에 인기가 있으나 없으나 쓸쓸함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집이 있다는 게 좋고 조세호가 그 집을 꼭 찾는 데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점수를 좀 많이 드리고 싶네요. 4.7 아, 최고. 내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니. 하나, 둘, 셋.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책은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 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만날 분들의 어떤 스펙트럼을 높여서 홍콩에 있는 주성치 배우라든지 또 11년 만에 활동을 다시 하는 나훈아 선배님이라든지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제가 유승민 의원님께 전달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저기 예, 예. 아이고, 제 방에도 다 찾아오시네. 아, 반응 괜찮았어요, 주위에서? 아, 예, 예. 다들 재밌게 봤다고. 좀 더 보고 나서 왜 벌써 끝났어? 그러고 문자 오고 그랬어요. 아, 이 네. 책이 나왔는데요. 예. 네.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조폭이다.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이 책 언제 했어요? 이거 얼마 전에 했어요. 아, 이게 초고 나온 건데요. 예. 샘플북에. 아, 이 샘플북. 예, 그래서 또 의원님한테 그 샘플 좀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 진짜 재밌네요. 모아놓으니까 또 예, 새롭대. 예, 이거. 예. 예. 새롭더라고요 보니까. 예. 제목은 뜨거운 남자로 했습니다 그냥. 오. 한 1000부 정도를 한번. 1000부요? 예. 1000부를 한번 찍어서. 이 팔릴 것 같아요? 예? 팔릴 것 같아요? 비싸게 받으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예. 이게 헌법책이 예. 3,300원 받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잠깐만. 이거 딱 사이즈인데. 아, 딱 그 사이즈. 딱 3,300원인데. 예? 예. 3,000원?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의 추미애 의원이 이해훈 의원이 바른정당의 새 대표로 정의당 대표선거에서 이정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팀 가운데 하나는 여성 후보들의 선전이었습니다. 동작을 선거구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손혜원 후보가 당선자입니다.